아베 도발에 전국적으로 일본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인 전국민의 뜨거운 열기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일본 마이니치 신문 사와다 가스미는 한국의 일본 불매운동의 불발의 역사라는 칼럼을 실어 조롱한 바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수차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벌어졌는데 성공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995년 일본 담배 퇴출운동, 2001년 일본 역사 교과서, 2005년 시네마현의 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2013년 아베 정부의 다케시마의 날, 이때도 일본 불매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일본 불매운동은 잠시였을 뿐 지속적이지 못했고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독도 문제 한 달 후 도요타 렉서스는 수입차 선두에 올라섰고 소니 플레이스테이션은 2만 대 한정 예약이 쇄도했습니다. 지난 11일 유니클로 오카자키 다케시 최고 재무 책임자는 한국의 불매운동은 장기적으로 매출에 영향을 줄 만큼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한 한국 기자가 일본 기자에게 불매운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차피 하루면 끝이지 지금까지도 그랬잖아. 그동안 한일 양국은 정치 외교적 갈등과 경제협력은 별개라며 정경분리 원칙을 지켜왔기에 양국 기업이 공동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일본 불매운동도 커지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단합력이나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아베는 정경분리 원칙을 파기했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인 정치적인 갈등으로 경제보복을 한 것이죠. 이제 우리 국민들은 원칙을 깬 일본에 그 대가를 치르게 할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을 36년간 식민 지배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아베는 제대로 된 사과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를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강제징용 문제를 가지고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려하고 있습니다. 일부 국민들은 분노하며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일제 불매운동은 하겠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불매운동은 뜨겁습니다. 보이콧 재팬이라는 구호와 포스터가 만들어져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54.6%가 참여하며 일주일 새 6.6%가 늘었다고 했습니다. 일본 맥주는 전월 동기 30% 이상이 감소했고 점점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전체 수입 맥주 2위였던 아사히 맥주는 6위까지 떨어졌죠.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일본 상품이 처음에는 맥주가 중심이었지만 다른 상품으로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라면과 과자, 소스 조미료, 나또 등도 매출이 하락했습니다. 일본산 자동차 시장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렉서스가 64%, 혼다가 59%, 도요타가 38%의 매출이 줄었습니다. 일본 여행 거부 운동도 급속하게 확산 중입니다.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예약 취소율도 50% 이상이 넘었고 신규 고객은 70% 이상 줄었습니다. 제약 업계에서도 일본 약을 쓰지 말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의약품은 미국에 이은 2위로 한 해 매출이 1조 3천억에 달합니다. 전북 약사회는 일본 의약품 불매 선언을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일 교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수원, 의정부, 파주, 광명, 양주, 고양, 동두천 등 7개 지자체는 일본의 자매 우호도시들과 교류 일정을 취소하거나 유보한 상황입니다. 올해 일제 식민지 지배의 한거에 독립을 외친 3.1운동이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사과나 자숙은커녕 경제보복으로 공격해왔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은 성공한 적도 없고 오래가지도 않을 것이라는 일본의 오만한 발언과 태도, 일본의 이런 행태가 우리 국민 정서를 더 뜨겁게 자극했습니다. 가지 않고 사지도 않겠다. 보이콧 재팬 열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정말 쉽게 식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